이번 영상에서는 연번이 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번이는 8세대 소드 실드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가라레 지방의 불쿠타입 스타팅 포켓몬입니다. 외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번이는 이어루, 뉴어록과 함께 토끼 포켓몬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동안 불꽃타입 스타팅 포켓몬들은 12간지 동물들로 나온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12간지 동물 중 하나인 토끼가 8세대 스타팅 포켓몬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도 이 이론이 맞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9세대에서는 소, 말, 양, 뱀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연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광고는 바로 워로봇입니다. 워로봇은 거대한 전쟁 로봇의 파일럿이 되어 실시간으로 6대6 팀으로 싸우는 게임입니다. 워로봇은 여러가지 형태의 로봇이 존재하며 각각 점프, 비행, 은신, 치유 등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무기 역시 다양해서 머신건, 음파무기, 레일건, 로켓, 화염방사기 등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로봇으로 커스터마이즈하고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사용해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워로봇은 협동 모드 역시 가능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1억 9천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워로봇을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매치메이킹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니 본인과 가장 잘 맞는 로봇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였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로봇인 로가카는 연사 능력이 좋고 점프 능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열심히 키워서 플레이하다 보니 이렇게 트리플 키를 넘어서 갓라이크, 비욘드 갓라이크까지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워로봇을 모바일로 플레이하고 싶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서 게임을 설치하고 PC버전은 마이게임즈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워로봇을 시작하시면 보너스로 무기와 로봇, 유니크 스킨, 100골드, 그리고 5만 실버가 포함된 스타터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다시 연번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연번이는 뛰어다니며 체온을 높이면 불꽃 에너지가 몸 안에 맴돌아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번이는 달려갈 때 땅에서 불꽃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리심을 무기로 뛰어다니거나 점프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고온의 발바닥으로 상대를 때려서 데미지와 함께 화상을 입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싸울 준비가 되면 코끝과 발바닥에 볼록살에서 고열을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온몸이 뜨거운 불꽃의 힘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바로 가슴에 불꽃 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번이의 가슴 안에는 높은 점도의 불꽃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고 준비 운동을 통해 심박수와 체온이 높아지면 불꽃 에너지가 본래의 힘을 발휘하여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번이는 불꽃과 토끼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불꽃 에너지로 날뛰는 토끼 포켓몬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번이가 불꽃 타입의 토끼 포켓몬으로 만들어진 것은 자타카의 토끼가 그 모티브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타카는 석가모니의 전생에 대한 설화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교례를 잘 따르고 행할 수 있게 불교와 관련된 교훈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타카 속 설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동물들이 불교의 교례를 지키고 살려고 한 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가는 거린이 음식을 구걸하자 수달은 물고기를, 자칼은 도마뱀을, 원숭이는 망고를 바쳤지만 토끼는 줄 게 풀밖에 없어 스스로의 몸을 바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더니 몸에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거린의 정체가 제석천 인드라였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토끼를 시험하려고 해서 토끼가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끼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불교의 교리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보고 인드라는 감복하여 토끼의 숭고한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보름달에 토끼를 그려넣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자타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포켓몬들의 모티브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이야기까지 가져와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트 디렉터였던 스기무리킨이 밝혔듯이 스타팅 포켓몬을 만들 때 각각의 타입과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 조합을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연번이 역시 불꽃과 토끼의 조합을 한번 매치시켰다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번이는 불꽃과 토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서 이름의 뜻 또한 불꽃염의 토끼를 뜻하는 번이라 합쳐 연번이란 이름이 됐고 일본명도 불꽃을 뜻하는 희와 번이라 합쳐 희반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명도 불태운다는 뜻의 스코치와 번이라 합쳐 스코번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연번이의 지나체인 레비풋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연번이에서 레벨 16이 되면 레비풋으로 진화합니다. 발가벗고 다니던 연번이에서 진화한 레비풋은 옷을 좀 차려입고 털이 더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푹신푹신한 털 덕분에 추위에 강해지고 더 높은 온도의 불꽃 기술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화를 해서 더 강해진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뭔가 좀 건방지게 바뀐 외형인데 그래서 레비풋은 대표적인 중2병 포켓몬이란 별명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것은 포켓몬 도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손을 쓰지 않고 나뭇가지에서 나무 열매를 따내고 리프팅을 하듯 발기술을 연마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레비풋은 발기술을 연마하는 포켓몬이 됐기 때문에 한미일 공통으로 토끼의 뜻을 가진 레빗과 발의 뜻을 가진 풋을 합쳐 레비풋이란 이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기술을 연마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든 것은 뭔가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레비풋은 포켓몬스터 W에서 반항아 기질을 가진 포켓몬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고우를 처음 본 연번이는 제발 자기 좀 잡아달라고 쫓아올 만큼 고우를 정말 좋아했지만 로켓단과의 싸움에서 레비풋으로 진화한 이후에는 고우가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해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나가는 인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고도 고우는 레비풋에 맞추려고 했으나 서로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크게 싸우게 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배틀에서 말을 듣지 않아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심지어 고우가 사과를 사주고 난 다음 하나만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인성 끝판왕의 기질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이 사과는 동네 친구들한테 주는 것이라서 그랬던 것이고 이것을 본 고우는 레비풋을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이곳에 남겨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떠나라고 했을 때 갑자기 레비풋을 데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고우는 기차에 다시 내리라고 했지만 시간이 다 돼서 결국 문이 닫히게 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과 하나를 내민 포켓몬이 있었는데 그 정체는 바로 레비풋이었습니다. 고우가 기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본 레비풋이 먼저 기차에 올라타서 고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해 사진을 찍기에는 아직도 좀 어색한데요. 하지만 이후에 에이스번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고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레비풋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사춘기 청소년 같은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레비풋의 지나친 에이스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레비풋에서 레벨 35가 되면 에이스번으로 진화합니다. 레비풋에서 얼마나 발재간을 연습했는지 에이스번의 손은 거의 태아가 돼서 엄청 작아진 반면 발은 엄청 커졌는데요. 이렇게 발기술을 연습한 이유는 바로 토끼 포켓몬에서 스트라이커 포켓몬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작은 돌을 리프팅해서 불꽃의 축구공을 만들고 날카로운 슛으로 상대를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이스번의 전용기인 화염볼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이스번은 발기술을 연마하던 레비풋을 거쳐 이런 화려한 발기술을 완성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스번은 불꽃을 다루는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변신하게 돼서 이름의 뜻도 에이스와 불타오른다는 뜻의 번을 합쳐 에이스번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명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미국명은 인걸브를 뜻하는 신더와 에이스를 합쳐 신더레이스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필 인걸불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는 인걸불이 불꽃보다 더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이스번은 최종 진화를 하면서 가장 뜨거운 상태의 불꽃을 다루는 포켓몬이란 뜻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에이스번은 축구선수의 콘셉트도 있는데 실드 버전의 포켓몬 도감에서는 공수에 뛰어나고 응원을 받으면 더 뜨겁게 타오르지만 스탠드 플레이를 하다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축구선수라는 콘셉트는 숨겨진 특성인 리베로에도 반영됐습니다. 리베로는 원래 자유로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로 축구에서는 최후방 수비수지만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공격도 하는 선수를 뜻합니다. 이렇듯 리베로는 고정된 역할을 하지 않는 자유로운 선수를 뜻하기 때문에 에이스번의 전용 특성인 리베로는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자신의 타입이 변하는 특성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특징만 보면 개굴린자의 변환자재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개굴린자가 변신하는 닌자에서 콘셉트를 가져온 것이라면 에이스번은 자유자재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리베로에서 따온 것이라서 콘셉트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에이스번은 총 종족값 530으로 공격 116에 스피드 119로 높은 공격력과 스피드를 갖고 있어 빠르고 강력한 발을 가진 공격형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에이스번을 축구선수 그 자체로 만든 것은 소드실드 버전의 배경이 되는 가라르 지방이 영국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축구 종주국으로 유명하고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역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소드실드 버전은 주인공이 각 도시의 체육관에서 선수 유니폼을 입고 포켓몬 배틀을 하며 사천왕 대신 토너먼트라는 등 포켓몬 배틀을 프리미어리그 같은 스포츠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켓몬인 에이스번을 축구선수처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포켓몬 중에서 하필 에이스번을 축구선수 콘셉트로 만든 것은 정말 게임프리크의 애정을 듬뿍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게임프리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에이스번을 실전 배틀에서도 사기급 성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종족값부터 전형적인 물리형 어태커로 만들어서 활용가치가 높고 숨겨진 특성인 리베로까지 얻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기급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이스번은 원래 불꽃 타입이지만 특성인 리베로 때문에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술로 타입이 바뀌어서 공격할 때마다 자속 보정으로 공격력이 1.5배 상승합니다. 또 무릎차기, 더스트 슈트, 사념의 박치기, 기습 등 배우는 기술도 많아 에이스 어태커로 활용이 가능하며 카운터도 배울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전술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다이맥스도 가능합니다.
거다이맥스는 거대해지면서 모습이 변하고 전용 거다이맥스 기술을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거다이맥스 에이스반의 전용 거다이맥스 기술은 거다이 화염구로 상대 특성과 상관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큐의 탈, 망나뇽의 멀티스케일 같은 방어형 특성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8세대를 대표하는 사기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적인 능력으로 에이스번은 썬더와 함께 사용률 1-2를 다투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다이맥스가 없어진 시즌 21부터는 10위권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 예전 같은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맥스만 다시 돌아온다면 제왕의 자리를 다시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에이스번이 실전 배틀계의 최강의 플레이어로 군림할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는 추억의 포켓몬으로 남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스번 계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라플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